Hello world! Hello to the world! 자, 오늘도 실시간에서 의리 먹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줬다면 이번에는 역시나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요즘 가장 원픽 여성 래퍼이자 싱어입니다. 가장 유명한 고양이죠. 그렇죠. 바로 이분은 도자 캣! 노래 제목은요? 발음 B. 와우, 자 이렇게 도자켓의 Bottom B World로 시작하는 네. 이 노래인데, 자 뭐 이 노래 같은 경우 그리고 도자켓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싱랩 네. 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되게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도 막 랩으로 꾸미기보다는 약간 노래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그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 그 발음 빛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좀 그런 의미예요. 그 성매매 여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성으로서 약간 이렇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중에서 가장 뭐 잘 돈을 버는 모양 네. 그런 느낌? 네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정말 뭐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발음하기도 조금 네.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설명드리기도 살짝 어렵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구글이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도자켓의 Bottom B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ad Action. 오, Bottom B. 잠깐만, 이분 내 뮤직비디오 본 것 같은데 영순 뮤직비디오. 아무래도 이거 지금 내 그림을 착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at?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영순의 네. 레인보우 뮤직비디오 많이 시청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근데 진짜 조금 이 이거 화살 끄는 건데 비슷하다. 엣지가 비슷하네. 뭐지 이거? 좀 작은데? 나 뭔지 모르겠는데? 총인가? 좀 작은데? 병신. 어 기타 아주 좋아. 이런 거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아 역시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풀 줄 알았어. 와우. 와우. 오. 에이. 오.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회 되면 리믹스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것도 좋죠. 오, 앞부분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이분이 또 이모 힙합을 또 도전하셨네요.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런 거 좋습니다. 진짜 뭐 도자켓이 원래부터도 약간 이런 리드미컬하고 멜로디컬한 네.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그 대신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뭔가 네. 스무스한 느낌. 저는 이게 이모 힙합이라고 이런 장르의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릴 아론이나 뭐 콜드 하트, 나띵 노웨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분들이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지금 하는 것 같고 그 이모 힙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 혹은 팝 사운드, 펑크 사운드랑 힙합이랑 합쳐진 그런 크로스오버적인 장르죠. 아 약간 뭐 락적이고 팝적인 요소가 이제 힙합이랑 접목이 되면서 네. 그렇게 풀어나가는 네. 음악 장르군요. 좀 이모셔널한 그런 감정 상태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사는 어땠어요? 가사는 좀 입으로 담기죠. 그래요? She's my bottom bitch. I'm her pimp. 나는 그녀의 포즈고 그녀가 가장 뭐 잘. 오케이 뭐 그런 느낌인데 전 뮤직비디오만 이제 그냥 노래 느낌이나 뮤직비디오 봤을 때 이게 약간 그런 식의 노래 해석만 아니면은 네. 약간 반스의 광고로 써도 뭔가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맞아요. 영상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아요. 야. 좋다는 아. 좋다는 목소리. 됐어, 빠름. 와. 그래서 뭔가 되게 반항적이잖아. 야. 와. 왜 이렇게 세? 메이저리그인데? 와. 오. 아, 오토튠. 어, 이런 게 진짜 약간 댄스 느낌 아니에요? 네. 아우, 어쨌든 되게 잘 썼다. 에이. 오. God damn. 오. 이거죠. 이겁니다. 리코네스트였던 것 같은데. 와. 와. 오. 오, 이거 뭔가 진짜 락 같다. 우 할 때 약간 무 같잖아. 어, 그것도 약간 생각이 나요. 무. 허. 와. 난 지금 이 부분이 왜 소름이지? 나는 이상하게 도자켓이 뭐 노래도 굉장히 잘하지만 좀 뒤에 하지 말아 뒤에 그 뭔가 오토튠을 좀 빡세게 먹여서 네. 진짜 기계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난 그게 뭔가 더 적시적소에 딱 들어간 것 같아서 오토튠을 일부러 진짜 이렇게 어. 빡세게 먹인 것 같아요. 원래 어. 도자켓님이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여기선 일부러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를 내려고 그런 것 같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계속 2000년도 초반에 에이브리 라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네요. 아 진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버전이랄까? 아 근데 뭔가 도자켓님은 무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봐오면서 진짜 좀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험적이고 네. 되게 자기만의 색깔 확실하고 자기의 색깔을 그걸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확 말해버리고 너무 자기 해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와.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진짜 제가 들었던 도자켓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주시 진짜요? 다음으로. 아 주시 좋죠. 그러니까 주시도 좋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오. 제 네. 제 타입입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오. 오. 리코네스트입니다, 저분이. 다 이게 좀 친한 사이인가? 그런가 봐요. 무 사이코 필름스. 자, 오늘 도자켓의 Bottom Bin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운드입니다. 진짜 요즘 가장 빠져있는 사운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도자켓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꼽고 싶습니다. 아 저도 그냥 비디오로 얘기했을 때 비디오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약간 젊은 사람들 혹은 뭐 청소년 네. 그런 사람들의 뭔가 자유로움과 자기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을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아트를 시작하려는 젊은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영상이 이렇게 자유분방함도 느낄 수 있고 뭔가 그 특유의 아메리칸 바이브가 있어요. 아메리칸 10대들의 바이브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도자켓님이 진짜 항상 나올 때마다 저희를 놀래켜주고 있는데 우리 항상 뭐 얘기하잖아요. 도자켓이든 누구든 리액션 할 때 딱 네. 아, 안 좋으면 진짜 안 좋다고 얘기하자. 네. 근데 도자켓님은 항상 좋습니다. 매번 좋아. 너무 좋아요. 신기해. 아. 대박이에요. 아 이번 노래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좋아하던 그런 이모힙합 아티스트들 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이분과 한번 콜라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콜라보하는 것보다 션님이 직접 콜라보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베스트 웨이. 오케이 그럼 오늘 도자켓의 Bottom
Me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마다 코멘트 남겨주신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 m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음악, 멋있는 뮤직비디오,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너무나 웃긴 라이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행복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리드 액션!